곡선과 여백의 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복은 단아한 아름다움과 독창 성면에서 비교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한복을 처음 보자마자 곡선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색의 조화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한복의 매력에 빠져 한국인보다 더 한복을 사랑하게 된 외국인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호주 디자이너 미란다 데이는 한복을 처음 본 순간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다 데이입니다. Hi, I'm Miranda. I'm a 한복 디자이너. And we've just had a fantastic event here at Monash Uni today. Yep. So I became interested in hanbok when I was studying at Swinburne University back in 2012. It's been a while. I learned about the hanbok, became really interested, and I had to design a final piece for my graduating performance in Swinburne. So I made the hanbok wedding ensemble. And then after my time at Swinburne University, I became enthralled with Korean culture, wanted to learn more. So I enrolled here at Monash University and I did a major in Korean for a Bachelor of Arts. During my time here too, I went to Yonsei University and did a language exchange over there. Just learned as much as I could about Korean culture and Hanbok. 미란다 데이는 한국 전통 한복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한국을 배우려 노력했는데요. 한복은 곧 한국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옷이기에 한복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욱 한국을 사랑하게 됐죠. 특히 그녀는 과거 서양에서 인기를 얻었던 기모노에 대해 좋지 않은 의견을 냈습니다. 한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인이 보았을 때 동양계 전통 의복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한복만이 지니는 우아한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이 색다르고 독특하다고 답했는데요. 그녀는 예를 들어 기모노는 굉장히 직선적인 느낌에 몸을 꽉 졸라매어 걷기조차 힘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을 일부러 드러내는 반면 한복은 곡선을 살려 다양한 체형에 다 잘 어울리며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복의 제일 큰 매력을 편하다로 꼽았는데요. 가끔 한국인들이 한복을 불편해서 자주 입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외국인인 미란다는 가장 자유스럽고 편안한 옷이 바로 한복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곤 하죠. 최근 호주 공영방송 SBS 뉴스는 미란다 데이의 한복 사랑에 대해 자세히 취재하면서 현재 호주 내에서 한복의 인기를 보도했는데요. 호주 여성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에 반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미란다 데이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호주 서부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그녀의 작품은 한국의 전통 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지역사회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미란다 데이의 꿈은 항상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호주 서부 캘굴리에서 항해사 아버지와 퀼트 작가 어머니 슬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17세 그녀는 스윈번 대학교에서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멜버른으로 이주했고 도시 생활은 그녀를 다른 문화에 눈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보던 중 미란다 데이는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에 반했습니다. 한국의 남녀는 결혼식과 설날 등 특별한 날 한복을 입습니다. 29세의 미란다 데이는 한복에는 저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밝은 색조, 특히 실루엣과 선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의복입니다. 단순한 것이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란다는 졸업작품으로 한복을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제작 방법에 관한 영어 자료가 부족해서 사진만 보고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나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한복에 대해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미란다는 호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센터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셨고 결국 저는 양순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멜버른에는 양순옥이 유일한 한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40년간의 한복 디자이너 경력을 가지고 서울에서 대규모 한복 스튜디오를 운영하다가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로 이주해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페더레이션 스퀘어에서 열린 제1회 멜버른 한국 페스티벌에서 있었던 양순옥의 한복 패션쇼에서 만났습니다. 69세 양순옥 디자이너는 한복 피팅을 도와주러 온 미란다를 처음 만납니다. 우선 외국인이 와서 놀랐고 한복의 고름을 그렇게 완벽하게 메고 와서 또 한 번 더 놀랐어요. 한복 고름매기는 매우 어려워서 한국인 중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란다는 양순옥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양순옥은 나이가 들어서 한국인 후계자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란다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해냈어요. 그래서 더 잘 됐다 싶었죠. 제 소원은 호주에서 한복을 알리는 것이었고 잘 가르친다면 현지인으로서 미란다가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양순옥 디자이너의 서툰 영어와 미란다의 서툰 한국어를 통해 두 여성은 서로 소통했습니다. 저고리부터 치마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기술이 전수됐습니다. 바느질에는 언어가 필요 없어요. 눈으로 배우는 거죠. 미란다는 더 많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양순옥 디자이너는 미란다를 데리고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외국인에게 배운 것을 전부 전수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는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배웠어요. 2019년 미란다 데이는 자신만의 한복을 창조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다른 젊은 한복 디자이너들과 함께 문화 엑스포에도 참가했습니다. 미란다는 짧은 소매, 짧은 스커트, 여성용 바지 등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관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란다 데이의 한복은 호주의 더운 날씨에 맞도록 더 현대적이고 편안하며 시원해졌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색과 독특한 옷깃, 단순한 선 등 전통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미란다가 발표한 작품에는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 등 호주 토착식물과 동물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미란다는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한복에 한국 고유의 동식물을 그려 넣었으므로 자신도 호주 디자인을 넣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멘토 양순옥도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봤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한국 사람들에게 호주 디자이너의 한복에 대한 열정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란다 데이는 현재 멜버른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란다는 $300 정도의 가격대로 현지인에게 현대식 한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란다는 비즈니스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정장을 할 때 한복을 입습니다. 제 사업의 목적은 제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복과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긍정적인 지지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제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미란다 데이의 한복은 호주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복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듯이 한복을 호주 생활과 기후에 맞도록 만든 것은 매우 현명한 한복 개조 방법일 것입니다. 미란다는 2023년에 사업을 확장하고 한복대여 사업을 통해 한복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일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호주에서 한복 전문점 미란데이 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다양한 한복 디자인으로 패션쇼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